옛날 진주군방에 부잣집 총각이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풍수에 제법 일가견이 있어 생전에 자신의 맷자리를 미리 잡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이 잡아둔 자리를 알려주려고 아들과 같이 그곳을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봐둔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주변을 헤매며 눈 씻고 찾아봤지만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들에게 너의 외삼촌이 오시거든 물어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각의 외삼촌은 가끔 맷자리를 보러 다니기도 했는데 평소 기이한 면이 많아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총각은 외삼촌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며 맷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외삼촌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고 다음 날 둘은 그 자리를 찾으러 갔는데 여기저기 한참을 둘러보던 외삼촌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주변이 좋은 터이긴 한데 그 자리가 여기인 것도 같고 저기인 것도 같은 것이 정확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제서야 이유를 찾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는 크게 적선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터라고 하였습니다. 그 맷자리가 집안과 인연이 있어 잠시 눈에 보였지만 총각의 집안은 윗대에서부터 남에게 못할 짓만 해왔기 때문에 큰 적선을 한 후에 정확한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외삼촌은 총각에게 어디든 가서 적선을 한 후에 다시 자신을 찾아오라고 얘기한 뒤 돌아가 버렸습니다. 총각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적선할 곳을 찾다가 지리산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리산을 지나 마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길을 재촉했지만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없어 총각은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바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그곳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자 잠시 후 말없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방에 들어서니 댕기머리를 한 처녀가 뒤돌아 앉아 있었는데 얼핏 보아도 자태가 고아 보였습니다. 그 처녀의 집은 몇백리 밖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처녀에게 문둥병 증세가 있자 부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녀의 집안에서는 하인을 통해 양식과 약을 갖다 주며 병이 낫거들랑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증세가 심하지는 않았으나 쉽게 낫지도 않는 병이라 처녀는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뒤돌아 앉아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목소리나 등잔불에 비춰진 그녀의 자태가 그저 어여쁘게만 보였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을 돌려앉은 처녀와 총각은 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서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처녀는 몹쓸 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처녀 귀신이 되느니 총각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둘은 운우지정을 나누었고 처녀가 다시 자신을 찾아줄 것인지 묻자 총각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이를 마무리 짓는 대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어 처녀의 모습을 본 총각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선할 곳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마음이 심란해져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총각은 집에 머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곤 했지만 외삼촌이 말한 큰 적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처녀는 언젠가 총각이 다시 오면 대접하려고 큰 독에 술을 빚어두고 기다렸는데
술이 익어 좋은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자 큰 뱀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왔다가 그만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하염없이 총각을 기다렸지만 한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홀로 기다리다 지친 처녀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여 뱀이 빠져 죽어 있는 것도 모르고 부엌에 있는 술동이에 술을 퍼마신 후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처녀의 몸에 있던 고름이 빠지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이 지나자 허물 벗겨지듯 살갗이 조금씩 벗겨지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는 병을 앓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양식을 가져온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집안에 알렸고 처녀의 부모는 딸을 데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곳에서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 무렵 총각의 외삼촌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맷자리를 찾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섰는데 외삼촌은 예전 그 장소에 이르자마자 바로 맷자리를 짚어주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나자 외삼촌은 뜬금없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처녀를 찾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훤히 알고 있는지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외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태연하게 조카가 그 처녀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후 그녀의 병이 고쳐졌으니 그보다 더 큰 적선이 어디 있겠냐고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총각은 외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모든 일이 끝나자 처녀와 했던 약속이 생각나 지리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힘들게 찾은 그곳에는 예전에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 총각을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같이 산을 내려와 혼인을 하였고 이후 총각은 자신의 윗대 어른들과는 달리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